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기화 국면을 보이는 코로나19가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부실해 이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무기력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보면서 그 장면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연대는 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추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복지기관이 휴관할 때 긴급활동지원급여 지급과 발달장애인 자가격리할 경우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특별급여와 긴급활동지원급여 지급,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 돌봄휴가 제공 등을 혜택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들은 평소 이용하던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관,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직업 재활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 등도 휴관이나 폐쇄로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돌봄 부담으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도 전체 1,174명 가운데 241명에 달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현재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가 획일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선제 대응이 부족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실태와 필요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령입니다. 앞서 장애인들의 힘든 현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러한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정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열정을 갖고 일해온 김민철 의원을 만나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발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장애인 가족들이 요청하는 여러 사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법안도 65세가 되면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안 하더라도 이어지게 이제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것. 이제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 네, 그런데 그 선택이 아니고 그냥 바로 이어갈 수 있게. 네. 발의했던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다행한 일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가족이 수행할 수 있길 바라는 많은 장애인 가족의 요청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히 그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족들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요청에 대한 생각과 대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와서 그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공동대책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고 불편한 부분을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점점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라.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하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유다운 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많이 안 들려요.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이런
우리 복지TV나 이런 쪽에서 많이 그 대변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더 힘들어할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염려와 함께 복지TV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민철 의원의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며 새해에는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방송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연말 연시 거리의 모습을 코로나19로 인해 찾아보기 힘든데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중심에는 의정부역 지하상가라는 큰 상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북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해 오고 있는 큰 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2020년 연말을 맞아 이곳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하상가 번영의 사유철 회장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굉장히 견디기 힘들 만큼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가 문을 안 열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문을 열어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 감면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장님께서. 저희는 이제 관리비도 30%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한 지하상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하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점들이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불안하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산학협력, 단체들과의 협업 등 다양한 기획으로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이곳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몇몇 점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좀 여력이 되신다면 그 기존의 할인율을 좀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장사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닫고 싶어도 못 닫고 있는 형편이 많아요.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고는 있지만은 그것마저도 지금 힘들면서 거의 지금 상인들이 계시도 못하고 가는 상인도 많고 코로나 없는 그런 2021년 신축년이 됐으면 좋겠고 약간 경제가 많이 좋아져야죠. 저희들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복지TV에서 와주셨는데 저희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 힘내시라고 의정부시 시민단체가 깜짝 방문하여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소상공인들은 그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연말이지만 지친 일상 속 문화예술을 통해 힐링하는 비대면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는데요.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충남협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2020 장애인 인식개선 콘서트가 문화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효자매 이지원 양을 비롯해 실체어 댄스의 김남재, 소프라노 유지희, 가족밴드 일곱빛깔 무지개, 파페라 가수 박정숙 씨가 출연하여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오늘 무대만큼은 또 우리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 모두가 이게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를 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관객들 많은 관객들과 이렇게 소통을 못 했다는 게 아쉽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희망을 품고 이렇듯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제 노래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한 어떤 그런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충청남도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 속에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더 밝고 따뜻한 빛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윤택한 장애인의 삶과 더 행복한 복지 충남의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현재 충남 지역에는 공영방송인 KBS의 지역방송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들이 KBS를 찾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내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가 KBS 앞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들은 여의도 KBS 앞에서 KBS 충남방송 총국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KBS는 전국 15개 시도에 총 18개의 지역 총국을 두고 있으나 2004년 공주방송국 폐쇄 이후 충남 지역에는 지역 방송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 KBS는 충남방송 총국을 설립하기 위해 내포 신도시에 2만 925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했으나 경영난으로 방송국 설립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들은 여의도 KBS 앞에서 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촉구하며 지역방송국 부재로 도민들이 겪어왔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지상파 뉴스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큰 편이며 도 단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역 방송국이 없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KBS는 도민을 무시하지 말고 국가 방송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그동안 지역 방송국의 부재로 인한 이 220만 도민이 참아왔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도민의 염원을 국회와 정부, KBS에 전달하며 실질적인 이행 촉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충북의 한 기업이 마스크 만장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충북 지체장애인협회에 마스크 1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숙련회 대신 매년 뭐 소외계층을 돕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힘든 시기에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협회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충주시 중앙탄면의 후원단체 이룸은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날 지원된 마스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이룸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2020년 보육 분야 정부 포상에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육 분야 정부 포상에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41.5세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은 2018년 1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아동 여성 친화도시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최우선으로 추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시책들이 심의위원회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 여수의 하화도에 보건진료소가 신축됐습니다.
여수 씨는 지난 12월 22일 여수 대표 꽃섬 화장면 하와리에 상하화 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비 2억 4,100만 원과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연면적 158제곱미터의 보건진료소는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숙소 등이 마련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하화 보건진료소는 1987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내부 균열과 잦은 누수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여수를 화폭에 가득 담은 강창구 작가의 초대전이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독창적인 예술 작품으로 표현됐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원로 작가 강창구 작가의 초대전으로 올 한 해 마무리와 힘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에서 나고 자란 강 작가가 여수의 풍경,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 총 54점이 오는 17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전시로 여수시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강창구 선생님을 초대하여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여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서를 담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여수의 맑고 깨끗한 풍경을 관람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도, 사도, 섬, 인간, 해안 풍경 등을 소재로 우리의 일상과 티없이 맑은 여수의 풍경을 작가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다양한 색채를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번 제 전시 주제는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 여수 이렇게 정해서 전시의 그런 목표를 삼았습니다만 여수에서만 제가 한 70여 년을 저는 여수에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라는 고장은 어찌 보면 내 생명의 줄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서 우리 관람객들에게 여수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강창구 작가는 여수 중고등학교와 광주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수의 맑고 고운 서정성을 표현해낸 작품들을 통해 깨끗한 자연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한 해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자가 하루에 천여 명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는군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코로나 백신이라도 확보해 접종하는 것만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정부는 아직도 백신 확보에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매우 황당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해 큰 상처를 받았고 사법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온통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코로나 백신만 해도 미국, 영국 등 32여 개국들은 보란듯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에 의존한 채 선별진료소만 오락가락해야 하고 식당 모임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서글픈 신세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뭉치면 산다가 뭉치면 위험하다로 생각도 바뀐 현실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160만 노인들과 250만 장애인들의 상황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외부인들과 만날 수 없다 보니까 그동안 보살펴준 봉사단체 방문마저 끊겨 사는 형편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살피던 이웃마저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의지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해 모두가 비상시국임을 절감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코로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상반되는 단어이지만 둘은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지닌 말이기도 한데요.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2021년 소띠해에는 우직한 소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 지난 한 해의 힘듦을 이겨내고 묵묵히 새로운 일상을 걸어나가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